다이너소 그 공룡. 네. 그 발음이 안 된다고 화제가 됐어요. 천천히 하면 할 수 있어요. 어, 한번. 공. 공. 룡. 오, 대신에 붙어서 그냥 편하게. 뉴스의 문턱을 낮추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턱없는 인터뷰. 오늘은 아이돌 그룹 빌리의 치키 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빌리의 치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치키 씨, 이름이 어떤 뜻입니까? 제가 풀네임이 후쿠토미라고 하는 행복의 복에다가 이제 부자의 부 그리고 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한 부자 달. 네, 맞아요. 아마 달 탐사를 다시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 팬분이 그거 주셨어요, 선물로. 달 토지? 네. 아, 진짜요? 네. 달을 보면 아, 저기 내 땅이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아직까지 그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오늘부터 그렇게 좀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아, 네. 내 땅이다 이렇게요. 네네. 자, 치키 씨는 고향이 어디십니까? 저는 오사카요. 오사카 하면은 네. 깜짝이야! 우와! 이건 아니에요. 진짜네요. 제가 본 오사카 분들 중에 제일 큰 리액션을 하셨던 거예요. 진짜예요? 그거 했어요. 그렇게 해주신 분에 대한 예의. 예의. 우와. 뭐지? 봐봐. 다 해주시네. 재밌지 않아요? 진짜는 이게 만약에 이성끼리 아니 뭐 부부간에 네. 싸움이 났는데 누가 한 명이 빵을 했다. 아버님이랑 어머님이랑 싸우고 있는데 아유 왜 혼자 됐어 왜 빵! 이랬는데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분위기와 또 이제 그런 거는 분위기와 좀... 타이밍이 그리고 그 사람의 관계성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덧 한국 온 지가 8년이 왔는데 이 제일 소소한 행복이 버스 우리 기사님들끼리 네. 인사하는 거라고. 네, 보신 적 있어요? 어, 이게 일본에는 없는 문화입니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선글라스 끼는 기사님 어. 이렇게 하고. 맞아, 맞아, 맞아. 툭 하시잖아요, 툭. 맞아요. 맞아요, 이거! 그럼 또 이제 한국에서 느낀 혹시 신기한 점이나? 아, 저는 식당에 가면 네. 거기 있는 이모들이 귤을 주세요. 귤을 왜 주시지? 그냥 밥 먹고 있는데 어, 아가씨 이거 먹어 이렇게 귤을 주시더라고요. 아 너무 따뜻하신 분이 많구나. 아 한국의 어떤 정에 대해서 네. 또 감동을 많이 하셨구나. 네 완전 완전. 치키 씨 혹시 제 네. 이름은 아십니까? 아 그 뽕. 어. 뽕. 방뽕뽕이 아니라 방. 국. 국뽕. 뽕. 방국뽕님. 네네네네. 발음이 어렵네. 좀 어려운 발음이 있죠. 한번 딕션을 조금 제가 교정을 해드리면 어떨까? 어, 딕션 좋아요, 좋아요. 밤양갱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오늘 아는데 한번... 불안해요. 왜, 왜요? 왜 불안해요? 못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노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디 달고 달디 달고 달디단 밤양갱. 내가 먹고 싶었던 건 달디단 밤양갱. 갱갱갱갱.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있는데 아시는 곳까지만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달디 달고 달디 달고 달디단 밤양갱갱. 헤이! 내가 먹고 싶었던 건 달디단 밤양갱갱갱. 예! 갱갱! 난 저 눈물 나요. 너무 웃겨가지고. 렌즈를 여기다 살짝 넣어놓고.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먼지 꼈으면 한번 하세요. 아니요, 아니요. 그럼 치키 씨는 꿈을 많이 꾸시는 편이에요? 꽤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꿈꿀 때 한국어로 꿈을 꿔요? 아니면 일본어로 꿈을 꿔요? 거의 한국어로 보는 것 같아요. 일본에 계시는 부모님들도 한국어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치키야, 이제 자야 돼! 막 이런 거. 말도 안 돼. 부모님들이 한국어를 잘하세요? 아니요, 아니요. 그거 되게 신기한 꿈이시다. 네네네. 치키 씨는 또 이제 진실의 표정이 팔자 눈썹이라는데 이게 혹시 어떤 건지 한 번만 더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짤이 있어요. 짤이 있다고요? 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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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모닝차주? 모닝차주! 짤! 회사에서 어떤 팬분이 찍어주신 사진인데 지금 눈썹이 이렇게까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거는 너무 과했다, 포토샵 좀 심했다 했는데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오. 이거 저 좀 배워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맛있는 거를 먹고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 기쁠 때, 행복할 때 이게 나와요. 이거예요? 맞아요. 혹시 MBTI? 네?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저 INFP 많이 나오네요. 아, 어떡해. INFP. 왜요? 너무 왜요? 힘들죠? 힘들죠. 제가 어디 피가 나고 있나요? 제가 주변 INFP 친구들이 많은데 네. 되게 힘들게 살거든요.
좀 남 눈치도 많이 보고 눈치 많이 보고 생각도 깊고 배려도 많이 해주는데 자기를 이렇게 비하하고 좀 낮추고 낮추면서 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많이 울시죠. 오, 아, 울진 않아요. 그래요? 그렇게. 다행이다. 너무 힘들었구나. 내가 인터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얘기를 하게 되네. 너무 파이팅이에요, 진짜. 근데 이제 화제의 노래 제목 바로 긴가민가였죠. 네네. 그래서 치키 씨가 요즘 긴가민가 한 거가 혹시 있으실지. 긴가민가 한 게 발음을 좀 찝어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다이너솔 그 공룡. 네. 그 발음이 안 된다고 화제가 됐어요. 그 촬영부도 조금 시간이 오래 지나기도 했고. 네네. 항상 사람들이 못다 한다고 하니까 네. 저도 개인적으로 연습도 했고. 살짝 천천히 하면 할 수. 한번. 공. 공. 룡. 오, 대신에 붙어서 그냥 편하게. 골룡. 에이. 같이 해봐요. 공. 룡. 공. 룡. 바로 이번에 공. 룡. 오, 또 팔자 눈썹 나오셨네. 된다고 이제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공룡 발음이 되고 안 되냐가 프라이드예요. 당연히 해야지. 왜냐면 한국을 엄청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근데 권룡 발음 하나 때문에 제가 한국어를 못하는 이미지가 될까봐. 아이고. 그냥 혼자 서운했어요. 강남형보다 잘해요. 알아요. 네. 저희 이겼어요. 한국어. 봐봐요. 이거는 전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지금 걱정해야 될 건 다음 질문입니다. 네, 가시죠. 우리 치키 씨는 또 이제 음악 방송에서 표정 직캠으로 방안에 화제가 됐었는데 네. 무려 30초에 20가지의 표정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연습을 하시는지 노하우가 있으신 건지? 사실 제가 연습을 엄청 많이 하고 나온 게 아니어가지고 타고나신 거구나. Can't complain 그런 거라 해 이상해 긴가민가요 이렇게 지금 자기 운의 잔해를 보는 거죠? 네, 이렇게. 뒤는 안 봐요? 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봐요. 어? 왜 안 되지? 이거. 이거 안 돼요? 역시 확실히 이게 타고남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똑같은 시선과 이건데 응? 어느? 응? 일본에서부터 K-POP 아이돌을 꿈꾸던 3년차 아이돌 빌리의 치키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뉴스캐스터 같아요. 맞다, 일본에서 네. 뉴스 보셨을 네. 거 아니에요? 많이 봤죠? 한국 뉴스랑 좀 다른 점이 있습니까? 아, 근데 일본 뉴스는 훨씬 약간 예능감 있는 발라이티한 느낌. 그래서 우리 게스트로 항상 아티스트나 모델, 배우 이런 분들이 다 나오시니까 젊은 친구들도 많이 보는 것 같고. 그럼 저희는 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얘기를 해주신다면. 근데 패션이 조금 너무 딱딱해서 이렇게 편하게? 그 옷은 괜찮아요. 아, 그래요? 네. 얼굴의 문제인 거. 머리? 이거 지금 오다기리조 스타일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잘 어울리시네요? 아, 예, 오다기리조 스타일이었습니다. 괜찮다. 레퍼런스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또 이제 일본 뉴스를 볼 수 있는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혹시 일본 뉴스는 좀 이렇게 한다 혹시 조금 느낌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저도 생각해도 돼요? 천천히 천천히. 今年の夏にビリが初となるコンサートツアーを開催することが決定しました。以上です。 네, 아나운서 느낌으로 해봤는데 콘텐츠 얘기를 하셨잖아요. 빌리가 콘서트를 열었는데 성공적으로 잘했다. 맞아요. 올해 여름에 빌리가 이제 첫 콘서트 투어를 그것이 결정되었다. 자, 근데 우리 치키 씨가 또 춤을 네. 또 너무너무 잘 추시는데 춤을 4살 때부터 췄다는데 맞아요. 어떤 춤을 좀? 저는 4살 때 먼저 재즈 댄스를 시작했고요. 그 후에 이제 발레하고 이제 힙합을 시작했어요. 오, 그러면 혹시 좀 파워풀한 춤을 좀 한 수 좀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실 수 있는지? 당연하죠. 예. 우와! 저희 팬 콘서트를 했는데 제가 라이즈님의 이제 사이렌을 커버했거든요. 혹시 아시는 부분 있어요? 그 사이렌! 아, 맞아요, 맞아요. 5, 6, 우리 백대 사이렌. 오. 오른쪽, 왼쪽 이렇게 가지고 박스. 파워풀하게 하는 거죠. 완전 이거 이렇게 갈 때 세게 던져요. 아, 맞아요. 이거를 한국에서는 더 세게 하려면 하고. 하나, 둘. 아닌데 저.
이거 아세요? 몰라요, 오빠. 아 근데 원래 리듬감 있으시네요. 아 그래요? 네. 치키 씨가 한국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일본에 있는 친구들이 엄청 좋아하고 응원하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일본에서 지인이 한국으로 온다, 어떤 걸 좀 추천해 주실 수 있는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모님이 한국 문화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한국 음식도 많이 먹고 드라마도 많이 보고 했었는데 제가 한복을 처음에 일본에서 입었거든요. 너무 예쁜 거예요. 경복궁 가가지고 한복 입히고 사진 찍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닭 한 마리 드셔본 적 있나요? 너무 맛있어. 처음에 그 처리를 앞에서 해주시잖아요. 그땐 어떡하지? 이건 내가 먹을 수 있으려나? 아, 너무 울 것 같은데? 였는데 너무 맛있더라고. 거기에 소주 한 잔? 앞으로 빌리로서, 개인으로서 활동 계획. 오래되고 나서 조금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좀비버스2가 이제 공개가 돼가지고 혹시 시즌1 보셨어요? 제가 안 나오는 프로그램 안 봅니다. 아 진짜? 그러면 다음에 꼭 봐주시면. 아이. 말씀드린 것처럼 월드 투어를 네, 시작을 하는 네, 그게 나와가지고 네,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5년 후에 치키에게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십니까? 엄청 중요한 시기네요, 5년 후면. 계속 꿈을 가지고 활동을 했었으면 좋겠고 목표를 엄청 크게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꼭 그 목표를 이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고요. 5년 후에 저를 믿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네. 저는 그 오늘 이야기하신 모든 것들이 네. 5년도 아니라 그 안에 이뤄질 거라 진짜요? 믿습니다. 턱 없는 인터뷰, 오늘은 아이돌 그룹 빌리의 멤버 치키 씨를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턱 없는 인터뷰 마지막 코너 보이스 턱인데요. 네. 이 마이크를 턱에 대고 네. 하시고 싶은 이야기 뭐든 상관없습니다. 드디어 저 치키는요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는 치키는 빌리라는 팀의 멤버입니다. 저희 빌리도 엄청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이거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저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너무 재밌었어요.